30대 초반까지 제일 많이 타고 있는 자전거 종류가 미니벨로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차대나 바퀴 모든 부분들이 그 패션이 굉장히 이쁘게 그 돌출되는 부분 쪽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제일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부피가 작아서 좀 이동하기도 편하겠어요. 예. 그러네요. 네, 또 자전거 종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지금 나와 있는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뒤에 이제 사이클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형도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MTB, 그 다음에 이제 트랙용, 트랙 이제 경륜에서 타는 이제 트랙용,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형, 그 다음에 사이클, 이런, 예, 로드. 도로에서 타는 로드바이크가 또 있군요. 그러네요.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워낙 많은 자전거를 또 재미있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이 자전거를 타면 어떤 점이 좀 좋을지 저희가 또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지루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는 야외에서 타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고 쉽게 이제 포기를 안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신체 상태에 따라서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이나 주부들한테 맞는 운동이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관절에 주는 부담이 적고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탈수 있고 또 비교적 안전하게 무리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 자전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02368-1171번, 1172번 두 대의 전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취미나 재미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은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자전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았다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 궂은 날씨에도 건강을 위해 자전거 타기 전 준비 운동이 한창인데요. 저희는 자전거 동호회 모임인데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어요. 자전거 타면 뭐가 좋던가요? 뭐,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몸매 관리도 되고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중년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시는 어머님. 그런데 이 중에 특별한 이유로 자전거를 시작한 분이 있다는데요. 유독 활기차고 밝은 얼굴로 자전거를 타는 윤순이 주부가 그 주인공. 자전거 얼마나 타세요? 매일 타요. 그러면 원래 자전거 자주 타셨어요? 아니요. 5년 전에는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전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어디든지 가요.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져 산다는 윤순이 주부. 그러다 보니 자전거를 보관하는 곳 또한 특별하다는데요.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방안. 자전거를 방 안에 두시네요? 네. 제 건강을 지켜준 보물인데 당연히 방 안에다 모셔놔야죠. 방한쪽에 보물처럼 자리 잡은 자전거. 윤순이 주부는 자전거 관리도 본인이 직접 한다고요. 이렇게 자전거 사랑에 푹 빠진 이유는 바로 5년 전 그녀를 괴롭혔던 퇴행성 관절염 때문이었다고요. 쑤시고 아프고 구부려지질 않으니까 양반다리도 못하고 이 말이. 극심한 고통에 안 해본 치료가 없다는 그녀. 관절염에 좋다는 운동도 다 해봤지만 무릎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요. 침도 맞아봤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또 등산해보라서 등산했는데 아우 내려갈 때 너무 힘들어서 더 짜증나고 싫더라고요. 정형외과 의사의 권유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젠 자전거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도종단까지 할 정도로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잠시의 여유라도 생기면 관절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탄다는 윤순이 주부. 건강을 되찾으면서 자전거는 윤순이 주부의 인생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활력소도 생기고 무릎도 좋아졌지만 마음까지 좋아졌어요. 무릎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셨다는 우리 윤순이 씨가 스튜디오에 네.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뭐 뵙기만 해도 활력 넘칩니다. 네, 이제 예. 정말 무릎은 괜찮으신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합니다. 활력이라 맞춰서 걸을 만큼. 네. 그렇죠, 뭐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무릎이 안 아파서 하니까. 아주 그냥 신이 날 정도로 아, 너무 좋아요. 그러시군요.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시고 또 이제 무릎 또 괜찮습니다만은 네. 처음 시작하실 때는 무릎 아프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요, 저 병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10분씩 타고 네. 휴식을 또 취하고 아. 또 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나도 모르게 갑자기 무릎이 좋아져서 지금은 병원 출입도 안 하고.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그 절대 무리하지 않고 10분 타고 네. 10분 쉬고 이렇게 네. 반복을 하신 거군요. 네. 아주 착한 환자셨던 것 같아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기 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